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분량이 좀 있는 내용인데요. 글쎄, 내용이 좀 이렇게 분량이 좀 있지만 그게 한 다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니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지금 5장입니다.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라. 아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나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미로다. 이제 5장 마지막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이분들은 성전과 집이에요. 예배 보는 곳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거기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7절 마지막 절이에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거기다 이제 줄을 그으세요. 여기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간단하게 지난번 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들어갔다가 안전뱅이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체포를 당한 이야기. 그래서 이분이 그 체포 사건 때문에 공회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게 3차 설교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교회가 점점 교인들이 늘어났던 이야기들이 지난번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그 교인들이 숫자는 많은데 또 마음도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이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해서 믿는 무리가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는 소리 이분들이 역을 한 무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무엇을 믿는 무리가 무엇을 믿는 무리가 하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1차, 2차, 3차 내용이 다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무리가요. 예수님을 정체성을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고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이 우리 이 AMI 공동체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요. 인간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딱 보니까요. 이 한 마음, 이 한 마음 한 뜻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약 한 일곱 가지로, 일곱 가지 특성을 가지고 한 마음이에요. 그냥 막연한 한 마음이 아니고요. 그 일곱 가지 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요. 첫째는 뭐냐? 이들의 신앙 노선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 노선이 예수님 중심 신앙 노선. 그러니까 예수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신앙 노선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두 번째 특성은요, 이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 번째, 이 전도 사역에서의 한 마음이었어요. 반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심지어는 투옥까지 당하면서도 전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왜 투옥당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분들은요. 서로가 동반자 의식을 가졌어요. 동반자 의식이. 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 지도자가 투옥을 당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는 인기 없었던 사람들이 아주 문제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 인물들인데 예수님을 모시고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비전 때문에 이분들이 인기 없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자기네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 의식이 있었어요. 저분들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난 따라다녀야 된다는 이런 그 동반자 의식이 있었어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분들의 동반자 의식에다가 그냥 따라만 다닌 게 아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추록해가지고 나올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분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교인들이. 어떤 부분에선가 이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복음화에 돼야 된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향해서 유대인 복음화를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히브리파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이 복음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여섯 번째로는 이분들은 복음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보다는 우리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우월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용감히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이분들은
공동체 삶을 추구했어요. 오늘 보시면 물건 서로 통용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 도움을 줬고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밭이나 집을 팔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사가 한 분이 나오는 게 바나바예요. 여기서 지금요. 그 바나바에 관해서 이 누가가 이 저자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쓴 누가가 4장 36절에서 37절에 바나바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예, 바나바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음에 이것을 팔아서 이 돈을 제자들 아래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도대체 이 바나바는 누구냐? 우리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나바 하는 건 바라는 거는 이 유대말로 아들이란 소리예요. 바. 그 다음에 나바라는 거예요. 요 두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 The son of prophecy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언자의 아들이란 소리. 바나바라는 소리네. 본래의 뜻은요. 예언자. 그런데 누가는 이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The son of encouragement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은 헬라말로 써있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그 격려한다는 파라클레세오스 그래. 우리 파라클레토스 알죠? 네? 거기 다 같은 말들 비슷비슷한 말들 파라클레세오스 이 말은 뭐냐면 encourager란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격려자 이렇게 표현. 왜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양반을 부를 때 별명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인데 본래 이름은 부르기를 바나바스 이렇게 바나바스인데 불러가요. 이 사람은 출생이 알다시피 구브로 출생이에요. 사이프러스. 예. 우리 안디옥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디옥 앞에 있는 큰 섬이에요. 이 사이프러스가 고향인데 본래 이분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죠. 이분은 1세기 소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소위 로얄 패밀리. 왜냐하면 이분의 시스터가 밑에 여동생인지 누난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터가 그 유명한 마리아 아닙니까? 마가의 어머니.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도 제 생각에는 디아스포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 부동산들이 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초의 그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여자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많은 교인들은 대개가 어디로 가나? 자주 어디서 모였어요? 성전들에서. 그게 특별히 모이는 데가 어디였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가정교회들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부동산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네, 가정교회. 중국도 이 가정교회가 발전된 것처럼 이 초대 카타컴 교회는요, 약 한 2, 300년 동안은요, 건물 위주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는 잠깐 가면 건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에베소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란 말 아시죠? 에클레시아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 그래서 영어로는 assembly라는 표현을 썼어요. assembly. 사람의 모임이지 건물이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구조적으로 교단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부터 또는 정교회들, 애굽 전교회 또는 그리스 전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물로 대체돼 버린 그러한 그 오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마가의 어머니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 나오는 말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요. 이렇게 두 성경 구절은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2절. 근데 그 영어로 보면요, 그 마가를 바나바스 커진이라고 그랬어요. 커진. 커진이라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사촌이거든요. 사촌. 영어 책을 보면 커진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어를 봐도 커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커진이 우리 생각하는 사촌이 아니에요. 조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언제 크리스천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에요. 바나바가 언제 크리스천이 됐을 것 같아요? 열두 제자들과 같이 다녔겠어요? 다닐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이분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크리스천이 된 것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 같아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도 그때죠. 십자가 사건 직후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루살렘에 이제 그 소수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누구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던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러니까 부활 직후에 소위 그 열두 제자들에게 같이 거기에 조인했던 그룹들 중에 첫 그룹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들을 열두 제자들이 다 합해서 70인이라고 그래요. 보통요. 70인. 그때 아마 70인 그룹 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예. 그리고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순교까지 하거든요. 이분이 어디서 순교했냐면 자기 고향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할 때 두 학설이 있어요. 한 학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고요. 또 한 학설은 이 바나바가 썼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패에다 적어놨지만요, 그 당시에 1세기, 2세기 때 유명한 학자가 데투리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날 리비아 지방의 카타르고 출신 학자인데요. 주후 160년에서 230년.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은 히브리서는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경에는 The Gospel of Barnabas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나바 Gospel, 복음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바나바가 썼다라는. 그만큼 이 바나바가요,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은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두 부분에서 강조하는데요. 특히 이분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4장, 사도행전 4장 37절과 11장 24절에는 이분이 착한 사람이고, He was a good man 영어로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착하면서도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믿음 충만했다는 말, 믿음 충만했다는 말은 뭡니까? 시각이, 믿음 충만하다는 말, 시각이 저세상 시각으로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부동산을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세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네. 특히 이 물질 부분에서. 네. 바나바가 처음에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는데요. 이분이 이 사역의 그 내용이 약 한 12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제목으로 바나바의 사역 내용이요. 첫째로요. 이분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납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요. 사울, 이제 바울이죠. 사울이 개종 후에 이분이 예루살렘 방문했거든요. 개종 후에 다메섹에서. 그럴 때 열두 제자들이 이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울을요 만나려 하냐 할 때 누가 소개했어요?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열두 제자들에게 소개한 분이에요. 대단히 피스메이커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아주 사람을 참 살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참 은혜로 차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열두 제자들이 대표 한 사람을 그 위로 올려보냈는데 그 대표가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있을 때나 좋은 일이라는 나쁜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요 바나바였어요. 우리 이런 사람 있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용납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번째죠. 그런데 이분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요.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로 옆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가서 데리고 오느라. 사울을 교회 부목사님으로 초청해서 데리고 오느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 그러니까 사울이 역사적인 장면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역자가 되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요, 그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끔 했던 주축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총회를 안 받았어요. 이름, 그런 칭호를 받지 않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았지, 사도행전 11장 26절. 이것도 다 바나바의 그 공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공식 출발한 분이 사도행전 13장 1절.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럴 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11장 30절에 여덟 번째로는 그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는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자, 아홉 번째로 이들이 함께 첫 선교 여행을 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장 28절. 열 번째로요. 이 첫 여행 도중에, 이 첫 선교 여행 도중에 드디어 바나바가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아포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그 다음에 열한 번째로 1차 선교가 끝난 후에 바울과 결별했어요. 15장 39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는 구브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선교 사역이 주로 구브로였는데 그곳에서 교회 전통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래되고 있어요. 선교에는 거기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바나바의 땅에 관한, 밭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바나바 밭, 그 판밭. 예? 자, 이 밭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밭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 사람은 레위족이기 때문에, 이분이 레위족이거든요. 레위족이기 때문에 레위족은 본래 이스라엘 땅에서는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질 않았어요. 레위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바친 땅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에? 그 레위족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땅을 유산을 받지 못하지 외국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브로에 있는 땅을 이분이 자기 고향이죠.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견해는요. 아마도 이분은 레위족이지만 부인은 괜찮은 거예요. 부인이 부모에게서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아마 예루살렘이나 그 유다 지방에 있는데 부인 땅을 팔아서 했지 않았나라고까지도 우리가 또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추측들이에요. 또 한 가지 추측은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족이 부동산을 가지지 못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마 그것이 해제되었기에 아마 그때의 예루살렘의 땅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추측들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재밌겠죠? 여러분들의 귀를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이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한 목적이 뭘까요? 네. 이분이요. 그 목적은 이분의 이름대로 격려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격려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힘주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가난한 그 교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에 봤지만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필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나바가 그분은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관심은 뭐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6장에도 나오지만요. 이분의 관심은 소위 교포 출신 유대인들의 중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이분들 매일매일 먹는 그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거기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물질을 바쳤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요. 자기처럼 소위 교포 출신. 나중에 보면은 이제 6장에 이제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열두 제자들이 이것을 배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났어요. 배급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좋은 일 하고는 항상 숨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서 이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 우리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소위 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요 바나바는 그런 부분에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이분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성령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질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꼭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으면 어떻게 돼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단에선 이 목사 같은 나 같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실컷 주님 일하고 나중에 주님이 네가 누군지나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류 속에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나바의 좋은 사건을 이야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5장에서 그 아주 유명한 누구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또 그대로 연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좋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주느냐. 우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조금 좀 봅시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성서에서는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성서를 보면요, 11명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나와요. 아나니아.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는, 나중에 보면 또 좋은 사람 한 분 또 있어요. 예, 이제 바울을 도와줬던 분 있죠. 바울 눈뜨게 하신 분 있죠. 예, 그 아나니아하고 요 아나니아는 또 다른 아나니아예요. 자, 이 아나니아라는 뜻은 제가 영어로 좀 드렸어. 일부러 여러분들 기억에 남게. 지호바. 그건 지호바, 여호바죠. 지호바 is gracious.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은혜 베푸는 자다. 이런 뜻이죠. 예? 은혜스러운 여호와.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열한 곳에 성경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부인 이름은 삽비라예요. 삽비라는 이름도 아주 이쁜 이름이에요. 삽비라라는 분은 이거 딱 사전을 들다 보면요, beautiful이란 뜻이, 예, 그 유대인 말로 beautiful.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분이. 근데 그 영어로 보면 우리 저 보석 중에 사파야 있죠, 사파야. 예, 거기다 내 써놨죠. 그 청옥이라고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이게 사파이어가 뭔가 보니까 청옥이라고 그랬어요. 청, 블루 청옥. 네, 우리 성서에도 사파이어 나와요. 자, 이렇게 이름은 다 좋았는데요.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부동산도 갖고 있고 다 한데,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네가 인정받고 영감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교회는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갖다 이제 이렇게 주님한테 바치는데요. 소문내면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소문내는 사람들이 이분들이었던 거예요. 예. 네. 이들이 죄된 부분이 뭐냐면요. 이들이 죄된 부분이요.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이미 사도들 앞에와 교인들 앞에 나팔을 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들이, 이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 때문에요 감동받고요, 아, 저 부부가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나팔을 불었으면은 이제 또 특히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그대로예요. 서약을 했으면은 그 서약하는 그 순간에 그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5장 4절에 그랬어요. 땅을 팔기 전 서약했으면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약해도, 서약했으면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네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을 팔아서 돈이 나왔으면 그 돈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 왜? 그건 네 돈이 아니기 때문에. 5장 4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서약하는 그 순간에 재산이 예수님 재산으로 환원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서약을 해놓고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내 보기에는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서약해놓고는 두 부부가 밤잠이 안 왔던 모양이에요. 네. 아까운 마음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았어요. 이제는 괜찮아 됐어요. 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누구의 마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거짓말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러면서 제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그 기억나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왔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스토리예요. 그때 이것은 주님한테 이렇게 바치니까 그 가난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왜 가난한 사람 이걸 팔아서 주지? 예? 실은 거기다 성서에서 그래. 요 놈의 자식이 가난한 사람 생각도 안 하면서, 예? 그럼 누구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듯이
요 아나니의 삽비라에게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너 이제 영광 다 받았으니 너 이제 그거 이제 준다고 그랬으니 일부는 너 떼어먹어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준 모양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요, 이게 어떤 예언하거나 이렇게 이런 베드로식으로 할 때 보면 그냥 입에서 저절로 팍 나오는 거예요. 뭐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이 입을 통해서 그냥 말하게 하세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난 생각도 없는데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예. 아마 베드로 경우도 이건 같아요. 그렇죠. 너 성령님을 속였다. 하나님의 소유를 네가 훔쳤다는 거예요. 이게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또.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제가 이 목상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왜 그러냐? 경쟁 심리가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경쟁 심리가. 바나바가 이렇게 봉헌한 것을 보고 질투심이 일어났다. 안 그래도 바나바는 로얄 패밀리, 마가의 다락방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항상 그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해 준 거예요. 인정해 주고. 그리고 사람이 또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다 좋아하고, 예?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요. 나중에 집사 뽑을 때도 너희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부부가 생각하기로, 여보, 저 바나바 저 사람 언젠가는 사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우리 같으면, 예? 이 안에서 출세할 거야, 저 사람. 지금은 사도가 아니지만, 이런 게 이분들에게는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질투심.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이 분명히 그래서, 여보, 우리도 재산 좀 팔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좀 해보자. 우리도 나중에 좀 책임 있는 자리로 올라가려면 지금부터 계속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 바나바 때문에 이분들이 바나바처럼 한번 존경도 받고 칭찬받고 하기를 원해서 아마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누가 준 거예요? 이제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럴 때 부부가 동심일체지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부인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보, 우리 이러면 돼? 예. 근데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쁜 뷰티풀한 이 삽비라가, 예. 아마 얼굴도 이뻤던 모양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명예를 사고 팔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혼이 빠졌다 그랬어요. 엑프시코라는 헬라 말인데요. 엑프시코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혼이 빠졌다라고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조금 좀 무리가 있어요. 엑프시코라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런 소리.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사전을 들여다보면 영어로는 he breathed his last 그랬어요. 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보고, 황 목사님,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은혜스럽게 대답한다면 내 생각에는 이분들 구원과 관계에 있는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씨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바치겠다고까지 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볼 때
괜찮은 사람들인데 중간에 약간 욕심이 좀 들어갔지 않았나. 그러니까 구원까지 하나님이 무효화시키고 이런 건 안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성서에서 이런 걸 다 보지 않고 그냥 그분들, 그 부부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실은 난 나쁜 사람으로는 보지 않기를 원해요.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좋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대표적인 두 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사건 때문에, 특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거기 이제 5장 11절 보시면 그랬어요. 온 교회와 그랬어요. 예, 그때. 그때 온 교회란 말을,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쓴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요. 교회라는 단어요. 그것을 에클레시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뭡니까? 그 안에도 온 교회와 이들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는 건 건물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온 공동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공동체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이런 두려운 사건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예정하셨을까요?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 같은 지도자들이 진정 예수님의 종, 이 사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영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전에도 이분은 표적과 기사를 막 나타냈고요. 거기 이제 그 후부터 보면 5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병낫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막 따라다녀서 그분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낫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어디 바울 때도 보면 바울의 그 손수건까지도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면 그 당시에 거기 보면 5장 16절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축기하는 귀신 쫓아내는 일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지도자로 쓰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베드로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사용받는 주님의 종을 하나님이 더 높여갖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높이면 높임 받을수록 이분은 겸손해지면서 예수님이 더욱 부각되도록 그러므로써 목적이 뭐였냐면 5장 14절에 보면 많은 개종자들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됐을 때 목적이 뭐냐? 베드로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개종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영권을 줘가지고 한마디를 베드로가 한 말도 아니죠.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지만 실은 그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이런 그 베드로의 말도 베드로가 직접 한 말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죽을 쓴 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이 감정 기폭이 심하고요. 예수님 뭐 배반 안 한다고 그러놓고 배반도 하고요. 약속 불이행하는 쉽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부활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약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는 40일 끝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게 있죠. 그럴 때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필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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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많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사건 때 어느 정도 변해가지고 인격이 이제 예수님화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 이분이 이런 모든 영적인 이런 부여를 느끼면서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체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인도 많아지고 이런 영권이 생겼는데 이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찾으면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락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훈련 계속시킨 거예요. 감옥에 자꾸 집어넣고, 예. 사람들에게 인기 없게 만들고, 핍박을 허락하시고, 예. 이러면서 주님만 딱 붙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커졌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5장 17절에서 이제 32절 보시면, 교회가 이제 커져가지고 교인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이 지도자들이 교만해질까봐 주님께서는요, 또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사두개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버드로, 요한이, 너희들 말에 왜 자꾸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자꾸 하느냐? 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제발 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그 소리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 따라다니는 유대교회 우리 밑에 저희 우리 똘마니들이 자꾸 너희들한테 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인이 많이 줄어들었다.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파워가 있으니까 또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감옥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을 문 열어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가서 솔로몬 그 행각에 가서 또 예수님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새벽부터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공의원들이 자기네끼리 미팅을 한 거예요. 저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 놈, 저놈 불러다가 한번 우리가 좀 혼좀 내주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가서 그놈 잡아와라.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관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디 갔느냐.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분들이요. 지금 솔로몬 행각 저 동네에서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 베드로야, 너 이놈들,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보시오! 하고 또 설교를 베드로가 시작하는 게 베드로의 네 번째 설교예요. 5장 29절에서 32절에. 대상이 누구예요? 또 높은 사람들이, 공회의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예.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나중에 이렇게 봤지만,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내용 보면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그분이 왕중왕이고 그분이 구세주고 우리는 그분의 이렇다는 것을 증인으로 나타난 자 증인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니까요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뭐 개종자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래서 설교회 공무원들도 크게 놀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 이렇게 주변 보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결정했냐면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공회에서 그 장소에서 이미 결정한 거예요. 따따따 저 사람 죽이자. 예, 저를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유명 인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말리엘인 거예요. 가말리엘, 유명 인사. 가말리엘은 그 공의회 회원들 중에서도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딱 있다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죠. 가말리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요. 성서에는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므낫세 지파의 두령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1년 딱 지나고는, 그 다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민수기.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10절, 2장 20절 쭉 보면 그 므낫세 지파의 두목 이름이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 높은 분이 그분 이름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 5장 34절과 또 사도행전 22장 3절, 22장 3절은 바울이 그래요. 내가 천부장 로마 사람들의 앞에서 그런 3차 여행 끝나고 3차 여행 끝나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있는데 로마 군인들 천부장 앞에서 있는데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가말리엘 이름이 두 번 나와요. 5장 34절 지금 이 장면이 그 다음에 22장 3절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이. 그리고는 이 사람은 한국말로는 교법사라고 그랬어요. 교법사. The teacher of the law. 다시 말하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 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무슨 법이냐? 모세오경, 율법.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해석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미스나라고 있죠? 미시나. 이 미시나란 말이면 이 토라를 주석한 책을 미시나라고 해요. 이 미시나 안에 들이보면 이 어른, 이 가말리엘의 해석하고 가말리엘에 의해서 이랬다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그래서 이 가말리엘을 부를 때 랍비라 부르는 거예요. 랍비. 우리 랍비란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랍비라는 저 말은요. 특별히 쓰는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는 그대로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 당신을 랍비입니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요한복음 20장 16절에. 그러니까 이제 특수한 선생님이란 소리예요. 예, 특수한 선생님.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주후 70년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라는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가말리엘이. 근데 그거는 확실치는 않아요. 이 가말리엘이 이 양반이 아까 이 공회 회원들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 설교가 끝난다면 너 죽어 저 사람 사형감이다. 그러니 가말리엘이 여보세요, 잠깐만. 그러면서 딱 나타나서 이제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가 명령조로 했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ordered, he 명령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음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가말리엘이 지금 이 공회 리더들에게 함부로 이분을 죽이지 말아라, 이들을.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만약에 사람이 하는 거라면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하는 거라면 그러면서 예화를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딱 예화를 딱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절에 보면 그래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 한 400명의 소위 자기의 그 똘마니들을 데리고서 자기 팔을 만들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이 그룹들이 스르르 다 없어졌단다. 만약에 지금 이 베드로 그룹들이 이 드다 같은 이런 그룹이라면 가만 놔둬도 없어진다. 이제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화를 드는 거예요. 대단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호적을 할 때 그런 게 아마 이게 주후 한 6년 이야기 같은데요.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자기 똘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때 이 사람도 한때 번쩍하다가 다 그 그룹이 없어졌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두 그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 그룹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특별한 그룹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인다고 소리 질러도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만약 그 사람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이 바른 말이죠? 예? 예,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말렐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끔찍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났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얘들아, 너희들 이제 풀어줄 텐데 제발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채찍질을 막 했네요. 응? 예수 이름으로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이제부터 놓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노임을 받아요. 그리고는 42절에 이 사건 후에 딱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4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후에 이분들이 공회를 떠나 이제 공회원들에게서 노임받고는 이분들이 교회 따고 오니까요. 교회가 점점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매일 모이고 집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매일 했다니까 매일. 그러니까 6장 1절에 그랬어요. 이제 6장이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죠. 6장 1절에 그랬어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7절에 아까 제가 읽은 거예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왕성하여는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렇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제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걸 놓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6장에 들어가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인이 그냥 급속도로 늘어나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6장에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 뭐냐? 이 안에 파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본토 유대인들과 교포 유대인들 사이에. 왜냐하면 이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말이 유대인이지요. 몇백 년 동안 바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문화도 그렇고 그리스화된 사람들이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겉으로 보면 유대인이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본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따라서 왔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돼서요. 뭐 생활 토대도 좋지 않고. 근데 그 안에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이 제대로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요. 바나바도 그렇고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열두 제자들이 그런 그 돈을 받아다가 이제 밥을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이 규모가 너무나 커지니까 자기들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행정 부분에서 자기네들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 본토 과부들에게 밥을 먼저 나눠주고 항상 예, 교포 과부들에게는 나눠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교포 과부들이 처음에는 쭈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가서, 야, 이게, 예, 저 사람들은 아주 못돼 먹었다.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를 갈세한다. 인종차별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해서 이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가 열두 제자가 이제 이 소문들 듣고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이제는 자기네끼리 모인 거예요. 모여서,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이 안이 썩어가는구나,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열두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포 출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거예요. 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런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동안 우리가 이 공개하는 일이라는 걸 providing food, 공개라는 말을 한국말로 그렇게 했는데 food을 나눠,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가 또 바빠가지고 지금 이 조직이 크다 보니까 우리도 잘 못하게 해서 밑에 사람들이 했는데 이런 문제 생겼다. 그러니 이제는 그러니까 교통 정리해 줄게. 이제 이런 나눠주는 일들, 교회 안에 비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열두 제사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외에는 거기에만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일들은 다 이제는 저희 교포 출신들,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하도록 해보자. 절충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포 출신 집사들의 자격을 이제 거기에서 3장, 6장 3절이나 5절에 보면 나와요. 뭐냐?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그리고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려면은 첫째 뭐였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거 우둔한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포 출신 7명을 안수 집사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교포 출신인 걸? 그분들이 이름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다 헬라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대표적인 게 스테반이, 빌립.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스테반과 이 빌립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6절에 보면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안수 집사들이 된 거예요. 침례교는 시스템이 장로 시스템이 없어요. 안수 집사 시스템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잡았어요. 예, 이 장로교가 장로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요 근방에 어느 침례교 큰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또 안수 집사들이 어디 사회에 나가도 나이가 60이 다 되는데도 너 아직도 집사냐? 어? 내 친구들은 50인데 벌써 탁 논대. 너 믿음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 상황 속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교인데도 장로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름을 호칭 장로. 그러니까 이 침례교는 장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모든 조직이요. 호칭 장로라는 이름으로 해서 100여 명 이상이 그 교회에 지금 호칭 장로가 나타났대요. 침례교거든요, 그 교회가요. 우리나라의 침례교에서 두 그룹 있어요. 장로 시스템이 없는 침례교가 이제 오리지널 침례교. 이제 저 다른 나라는 다 장로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은 장로 시스템을 도입한 침례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호칭으로.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참고를 하시고, 성서에서요, 안수를 주는 예들이 있어요. 요건 적어 놓으세요. 예, 안수를 주는 예들이. 첫 번째는 뭐냐, 구약에서요.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0절이. 뭐냐면, 요셉이 자기 아들을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해서 에브라임을 안수하고, 왼쪽으로 해서 므낫셋을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수가 첫째는 이 안수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있어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 흠 없는 그 소가 있는데 그 소의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예요. 번제물로서. 그러면 그 사람의 죄들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가된다는 의미에서 안수가 있어요. 세 번째 안수는 구약에서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면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7장 23절. 그러니까 사명을 줄 때 또 안수하는 그런 경우가 세 가지의 경우가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크게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신약에서의 안수는요. 첫째 뭐냐?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해요. 이제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이렇게 우리가 안수하면 그냥 머리다 하는 것만 하는데 머리만이 안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다 안수. 손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he touched 그랬어요. 문둥병자를요, 만졌다. 한국말로는 안수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어쩌면 원어는 만지기, 그냥 치했다는 거예요. 네. 성서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또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8절에는 보면 멜리데섬에서 한 어른을 안수해서 병낫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는 마가복음 8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소경 눈에 침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그것도 이렇게 만지시는 눈을 이렇게 만지시는 이런 장면이나 그걸 다 안수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건 꼭 머리 위에다 갖다 대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시고 막 머리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만져만 줘도 되는 거, 만져만 줘도. 예. 그게 이제 병 낫게 하는 안수 신약에서 두 번째 축복해주기 위해서 주는 안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무릎 위에 앉혀놓고는 안수하시면서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 위에 갖다 댄 게 아니고 이렇게 몸을 딱 갖다 대고 이렇게 몸만 몸이 터치하면서 축복하시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역자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안수예요. 오늘 여기 지금 사도행전 6장 6절에 오늘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 안수 집사 7명에게 안수하는 장면. 그 머리 위에 했는지 또는 어깨 위에 했는지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서양 나라는 꼭 머리 위에 하질 않아요. 이렇게 안고도 하고 어깨 위에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도 마찬가지. 우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냈을 때 안수해서 내보냈다 그랬어요. 예, 안수해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이 장로들을 안수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명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우리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17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 받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디모데가 성령 특별히 받아가지고 사명자로서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점점 소위 중형화되고 대형화되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제 지금 바로 전에 봤지만 이제 이 구조 조정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봤어요. 이 17 집사를 이제 임명해 가지고요. 이 조직을 구조 조정하는 거예요. 파워를 서로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지상 사명인 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요?
예루살렘과 지금 유다 지방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기록에 지금 없죠. 주로 그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방문 온 사람들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똑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지상 사명을 보면 너희들은 그러므로 가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서인데 어딜 가요? 이방 판타타 에트네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 앉아있는데도 교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커졌는데 이 인간의 한계성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열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은 뭐냐면 자민족 중심 사상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이분들이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잊어버렸다고 말까지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10장 11장 가면 나와요. 잊어버렸어요. 왜? 그냥 교회가 커지니까요. 이 온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바쁜 거예요. 네. 그리고는 내 민족이 지금 중요하지. 타 민족까지 간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도 자기 민족인데도 벌써 이미 그분들에게도 이분들이 좀 덜 신경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저 내 민족이에요. 고작해야 내 고향 사람들, 내 동창들, 내 집안 이렇게 나가는지요.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들질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요. 교회가 중요화되고 대형화되면서요.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졌어요. 거기다가요. 중요화되고 대형화되다 보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기가 있어지고 유명해지고 또 명성이 점점 더 커가면서 더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도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 그대로 하다 보면요. 그대로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세속화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또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를 못해요. 이 세속화되는 걸. 왜? 자기네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게 돼요. 다음 주부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또 보여줬잖아요. 하나의 모범으로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어떤 분은 안디옥 교회도 중형 대형 교회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하고 달라서 사람이 많지 않은 조그만 도시니까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분들은 벌써 생각이 자기네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개척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우선요. 이게 사람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조금 커지면은요. 교회는 특히요. 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성이. 안디옥 교회도요, 이제 점점 유명해지니까요, 주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도 없애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이 무슬림을 통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들 거기 그 동네 가보자 안디옥 교회 찾으려면 없어요. 예. 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의 교회 성장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에베소 교회, 도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쫙 해서 아시아 일곱 개, 골로새 교회. 전부 다 있었죠? 그 교회들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그 교회들이 당시에 그러다가 주님이 다 들어버렸어요. 왜냐? 교회라는 조직을 주님이 중요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다른 판타타 에튼에 가면은 그 다음 교회의 일은 끝난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빌립보 교회도 없어지고, 밑에 데살로니카 교회도 없어지고, 밑에 고린도 교회도 없어지고, 가보면 지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이스탄불이에요, 지금에. 그 교회가요. 소위 그리스 교회의 모태되는 교회. 그 사람들이 이 소위 인간 중심의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만들어서 크게 지었잖아요. 지금도 관광객들 거기 가서 보잖아요. 예?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이슬람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 교회를 보세요. 로마 교회가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거 하면서 소위 수평 성장을 많이 시도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이 크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를 주님이 그래도 사랑했던 것은 수평 성장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자기네 그 지교회를 많이 지원했는데 수평 성장을 하면서 세계를 자기네 파워 속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게 변질이 돼버려요. 로마 교회도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루터교가 나오고 성공회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오고 이러면서 또 많은 개신교 교단들이 나오면서 시작은 멋있게 했는데 또 똑같이 또 이제 건물 짓고 파워를 늘리고 이러면서 바깥으로 많이 퍼졌지만 각 나라마다 이 교단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 스타일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개신교의 그분들이 지금은 그 나라에 가버리면 건물만 덩그러내지 한 1,000명이 앉아야 될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20, 30명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다 색깔 변해버렸고 그 당시에는 대단하게 잔치를 하던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미국 교회들을 보면은 큰 건물들이 많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쟁이 끝난 후에, 소위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2차 전쟁 끝난 후에 군인들이 저기 와가지고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아이를 낳은 것이 1960년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걸 준비하느라고 미국에서 말이죠. 대학도 다 크게 만들고, 예. 모든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미국 대학 가보면요. 제가 60년대 가서 대학을 딱 가면 제가 미시간 대학을 다녔는데요. 가보면요. 세상에. 학교가 말이죠. 큰 도시예요. 강의실에 이 강의실에 저 강의실 가려면 어떤 데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학교 버스를 타고 가요. 예.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걸어가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교회도 다 크게 하고 아이들 때문에 미국 교회, 웬만한 교회 가면 큰 건물에 옆에 체육관 큰 게 있어요. 미국 가본 사람도 봤어요? 지하실에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 농구 틀 뭐 다 있어요. 이러다가 1970년대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소위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요. 이 교회들이 이제 공동화시키게 돼요. 이 벽이 비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틈을 타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임대를 한 거예요. 시간제 임대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덕을 봤지만 요새는 그런 교회들이 가보면요. 교회 안에 지하실에는 하레 크리스나, 하레 크리스나만 들었죠? 예? 힌두교 일종이죠? 예배 보는 교회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한국 교회가 예배 보고요. 저쪽에서는 또 힌두교, 불교, 무슬림, 막 건물 안에. 귀에만 있으면은 임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 유지를 못하니까요. 지금 저쪽 동네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려. 그것도 유지 못하면 아예 통째로 팔아버리잖아요. 파는데 지금 다 타종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슬람하고, 불교하고요. 힌두교도. 예. 주님께서는 그 종교들은 번성할 수 있지만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커지면 이게 세속화되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자리가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자기네의 교단에 속한 교회를 거기다 지은 것이 유대교들은 유대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가 거기 있고요. 예루살렘 가분들 기억나시죠? 유대교, 그리스 교회. 그 다음에 알메니안 종교가 거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어요. 이 네 종교가 예루살렘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네 종교가. 우리 개신교회 없어요. 다 무너뜨려버려서 주님께서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교회는 어느 정도 커졌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흐트러버리세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지금 기독교가 번성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의 그 이 문서들을 보면 오늘날이요. 전 세계 50개의 대형 교회 중에 24개 이제 26개가 됐어요. 한국이 한 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럼 이것이 좋은 사인인가? 예.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후손 때 가서는 이것이 다 관광객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겨울이 추운 나라 아닙니까? 건물이 커지면 그 난방비만 얼마입니까? 교인이 점점 줄어드는데 난방비 많이 내야 되죠. 세금 많이 내야 되죠. 운영비,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나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 교회를 미국식으로 한쪽 뜯어서 임대주고, 한쪽 뜯어서 이쪽 임대주고, 이러다 보면, 뭐,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좀 달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줘야 돼요. 왜? 돈 원리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영국이요? 이미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영국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돈의 원리에서는 손 놔버린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당신 돌았어. 지금 얼마나 지금 각 교회들이 지금 번성한데. 근데 나는 지금 시각을 딱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가능성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딴 나라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안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20대들이 10대들이 이 교회 큰 교회를 맡을 자신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합니다. 왜? 돈이 따라가는 거예요. 운영할래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건물 크게 짓고 하는데 헌금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에 헌금을 하셔야지 하드웨어에 헌금하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선교지에 가져가서요. 선교지에 가서도 전부 보이는 건물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의 돈들을.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건물 덩굴을 다 있고 아무거 어떤 교회 가져왔다 하면 뭐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게 소프트웨어가 없는 이거 기독교 2000년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발전한 거지 하드웨어를 통해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소위 세속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항상 이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교회에 와 있는 이 그룹들은요, 이 멤버들은 세상에서 놀다가 들어온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모든 사고방식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사도 있고, 안수집사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으니까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하니까 교회가 세속적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알다시피 당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회원들 다 똑똑한 분들이 될 수 있지만
24시간 이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프로인데 황 목사는 프로가 아마추어하고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맥시멈으로 사용하도록 제가 우리 교회로 이 팀장 시스템으로 바꾼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느 팀에 아주 완전 지방자치대처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갔냐 거의 안 해요. 자기 탤런트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왜 모든 교회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람의 상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커지는 것을 신학교에서요, 교회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 가지고요, 신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목사 될 사람들에게 또는 목사들만 모아놓고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것이 여기저기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원래 비즈니스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쪽 계통에서 제가 십몇 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그런 모든 전략이 있어요. 또 비즈니스맨들의 세미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끝나고 가서 제가 얻은 데는 강사로도 가고요. 가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계를 딱 보니까요, 교계가 똑같이 그거 하는 게, 특히 교회 성장하는 분들. 또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인데요. 이런 교회 성장학을 만든 분들이 다 대부분 비즈니스에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소위 MBA 출신들이,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교회 성장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성장을 많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 저는 그 출신이기 때문에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저는 목사를 어릴 때부터 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했기 때문에, 40이 다 돼서 했기 때문에요. 이게 세상을 보고 교계를 보니까 이게 양쪽이 보이는 거예요. 눈은 조금만 돼. 이렇게 해서 그 교회하고요, 이 상점을 보면요, 상점, 가게, 예? 소매상. 이 교회하고 이거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하고는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상통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모든 구조와 상품을 파는 거와 이런 것들 보면은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요,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품이 뭡니까? 이게 상품이란 말에서 좀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 우리는 누구를 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파는 사람들. 동의하세요? 네. 우리는 예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뭘 팔아요? 자기네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상품이 다 다르지만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많이 예수를 팔아야 돼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돌아다니면서 많이 자기 물건 팔고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이 장사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 성장이라는 하나의 미명하에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의 이 스타일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것을 도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점을 좀 한번 구별해 봅시다. 상점, 이 장사하는 사람. 제일 기본적인 상점이 뭐예요? 구멍가게. 그쵸? 구멍가게에서 한 단계 올라간 상점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멍가게, 지금 전통적인 구멍가게들이에요. 예. 네. 그런 구멍가게, 조금 졸업한 구멍가게가 뭐예요? LG25, 뭐 이런 게 있죠? Family Mart, 7-11. 지금 우리나라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이거 저쪽 서구 지역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받아요? 구멍가게들이 지금 상처를 받는 게. 그것도 말이죠. 24시간 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새벽부터 해서. 24시간 여니까 이런 웬만한 전통적인 구멍가게들이 이게 서바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맥시
마침한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데코레이션도 잘해야 돼요. 인테리어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구멍가게가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 식으로 했다가는. 그 구멍가게에서 구멍가게보다 조금 더 올라간 스타일이 뭐예요? 프랜차이즈 구멍가게들이에요. 프랜차이즈란 말 알죠? 이제 우리나라 말 쓰죠. 그건 벌써 미국에서 한 30, 30년부터 일어난 이야기예요. 프랜차이즈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같이 막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뭐냐면 소형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이. 소형 슈퍼마켓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소위 전문점이죠. 전문점. 예를 들어서 고기만 파는 집, 생선만 파는 집, 채소만 파는 집, 또는 뭐 전자제품만 파는 집. 이 전문점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못 당해내죠. 네. 이런 전문점이 있냐면 거기서 중형 슈퍼마켓이 있어요. 이 동네에도 저 올라가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 중형 슈퍼마켓이 대형 슈퍼마켓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대형 슈퍼마켓보다 더 센 놈이 어딘지 아세요? 백화점 안에 있는 놈들이. 그래서 쇼핑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쇼핑센터. 쇼핑센터 안에 들어가면 뭐 슈퍼마켓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이 쇼핑센터가 미국에서 2차 전쟁 후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쇼핑센터 부분을 제가 MBA를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내가 많이 했어요. 이 공부를, 이게 쇼핑센터에 가서 이제 또 많이 공부하는데요. 이 쇼핑센터가 지금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서구 각 나라에 퍼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요, 교회를 생각할 때요, 요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회가 성공한 교회는 뭐냐? 우리는 쇼핑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람들이 쇼핑센터에 몸에 익은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차도 있으니까 두루루룽 해서 쇼핑센터에 가서 주차도 쉽게 택하고는 그냥 사고 싶은 거 한 군데 가서 사고, 여기 가서 또 이거 사고 미장원까지 가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람들에게 교회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회도 쇼핑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 교회 안에 별난 거 다 있죠? 자, 보세요. 자, 적어보세요. 제가 이제 드리는 이 인포메이션 적으세요. 소매 사업이 잘 되려면 점포가 잘 되려면 열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그래요.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가게를 열어놓으면 안에 인테리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가게들이 인테리어 이게 보통 한번 열면 웬만한 또 한 1억에서 2억, 3억 막 들어간다잖아요. 예? 이 인테리어가 줘야 돼. 그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줘야 돼. 이 투자가 엄청나게. 세 번째 뭐예요? 그 교회, 그저 가게가요, 소위 비즈니스가 브랜드 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 네임이 뭐예요? 상표, 지명, 인지도죠. 상표 네임. 그걸 브랜드 네임이라고 그러죠. B-R-A-N-D. 브랜드 네임. 브랜드 네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가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좋으면 낙제. 여섯 번째는 뭐예요?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샀는데 그냥 중국산들이 돼서 그냥 집에 갖고 가면 고장나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편리해야 되는 거예요. 편리해야 되는 거예요. Convenience, 편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뭐냐? 속도가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사도 탁탁탁 금방금방 계산이 빨리빨리 돼야 되죠. 뭐 줄을 서가지고 뭐 기다려가면 이 집 다시 안 가! 이래가 안 온다고요. 네. 특히 속도가 있어야 돼요. 아홉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 번째는?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니 뭐
이런 것들. 이런 최소한 10가지가 구비가 되어야지만 그 사업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멘탈리티가요, 이런데 우리가 익어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는요. 다른 제3세계는 이러기가 다 필요 없는 게 우리한테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서구화돼가지고요. 저쪽 동네는 이미 이것이 오랫동안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10년 동안에 이것이 아주 그냥 아주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교회는 이제 이걸 그대로 교회로 대입해보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없는 교회는 사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수 노 해보세요. 안 가죠. 여러분들도 안 가요. 우리 교회 옵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돼서 옵니까? 만약에 주차장이 없으면 그 교회에 주차하기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안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교에서나 목회자 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또는 목회자들은 이 열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한 300명은 교인이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성장, 교회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300명. 그럼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100명이니까 우리는 아직도 조그만 교회예요. 300명을 위해서 죽으라고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인이 300명만 딱 되면 목사님 냉장고 걱정할 거 없고 목사님 자녀 교육 걱정할 거 없고 자동차도 웬만한 대기업의 이사 이상의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가스값 걱정할 거 없고 목사님 뭐 걱정할 거 없다는 300명만 되면은 그런 건 300명 된 교회의 목사님이 되면은 이미 출세한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 목회자 사람들이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요. 이런 그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이게 주위 환경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0명이나 2,000명, 3,000명 된 목회자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언제나 저렇게 되지? 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또 이제 성공한 소위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다는 걸 또 세미나도 해줘요. 그럼 가서 열심히 배워봐요. 또 그분들의 설교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배워서 또 그대로 숙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학교가 많고 목사가 많다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희 중형이나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형 대형교회는요.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아요. 그 장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중형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요. 첫째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어요. 충분한 돈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건물이 있고 모든 부대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해요. 교육 프로그램도 잘할 수 있고 기독교 문화 행사도 잘하고 기독교 음악 전문가들 불러다가 성가대에 앉혀놓을 수 있어요. 돈 주고도요. 피아니스트도 다 돈 주고 인류 사람들을 다 앉혀놓을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네. 선교도 해외 선교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전도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예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많아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목사가 나오고 또 어떤 분 나오고 뭐 아주 뭐 기가 막히고 그게 몸에 우리가 그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전문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 훈련도 전문적으로 하고 사역자 훈련, 재직 훈련 모든 게 전문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점들이에요. 사회봉사도 전문화할 수 있어요. 고아원, 어린이집, 북한 돕기, 노인 복지 아주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돈 많이 주고 또 돈 마음대로 뿌리면서 건물까지 다 있고 부대시설 다 두고 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편의시설도 만들어 놓고 커피숍도 있어서 커피도 싸게 먹고 어떤 데는 꽁꼬로도 먹고 편한 거예요.
골프 연습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딴 데 가지 마. 여기서 골프 쳐. 예배 끝나고. 골프 연습장 있어요? 없어요? 이 눈으로 문 열면 보이죠? 식당도 기가 막히게 돼 있고. 결혼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배 시간도 다양화해가지고요. 7시부터 대예배가 시작해서 매해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저녁 뭐 7시, 8시까지. 또 장점들은요. 모든 게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요. 텔레비전 방송국에도 나오고 라디오 지상파 TV, 인터넷 방송, 위성 방송 다 나올 수 있어요. 왜요? 거기 한 번씩 나오려면 돈을 어떤 분이 그래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낸대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2천만 원을 내야지만 한 달 동안 나온대요. 어떤 분은 아 거기 돈 내고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내고 어떻게 나와요 거기? 우리 AMI 교회는요. 뭐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뒤로 자빠져도 안 돼요. 네. 사람이 안 모이니까. 네. 자, 안 되는 건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이 구멍가게 중에서 어떤 가게로 가는 게. 저 아까 그 가게 쪽 봤죠? 우리는 어떤 가게? 우리는 쇼핑센터 안 해요, 우리는요. 구멍가게도 안 해요. 우리 뭐예요? 전문화 가게예요. 전문점이에요, 전문점. 그렇죠? 우리는 전문점이에요. 전문점을 하다 보니까, 없는 아이템들이 많은 거예요. 예컨대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전문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부실하고 뭐 없는 게 많아요. 중고등부도 부실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우리 옆교회가 주일학교 좋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하고 아이들은 그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꼬마들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게 잘하는 쪽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자, 이 중대형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장점이 많은데요. 이게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중대형화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라는 이 기독교의 이 단체는요. 이게 커지고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권력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하면은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안 돼. 이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쇼핑센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그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분들의 그 삶 속에서요. 네. 이 쇼핑센터를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교회 공동체에 도움도 되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 하나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 구멍가게들 다 망해요. 또 전문점까지도 망하게 돼 있어요. 중형 쇼핑센터도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는 그룹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장사는 뭡니까? 아이템이 한 아이템이요. 우리 아이템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한 아이템 가지고 한쪽에서 쌍보라가 빠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약 한 80%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지하 실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 뭐라 그러죠? 상가에서 하면서 임대료 내고 목사님 사례비 더 내기가 힘든 교회가 우리나라의 80%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11조도 잘 내고 좀 재력이 있고 열심인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우리 교회가 교인이 너무 적으니까 다 쇼핑센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비즈니스에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이 큰 교회들이 부목사님을 시켜서 자꾸 잘라줘서 교회를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목사님들도 계시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교인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쇼핑센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멍가게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 교회가요,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교회가 파벌화되기 시작하고, 또 좋은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커지다 보면 귀족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권력화되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제 우상화되어 버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경쟁화되어 버리고,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되어 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조직화되어 버리고, 전통화되어 버리고, 경직되고, 기업화되어 버리고, 성공 위주화가 되고, 재정관리 문제가 생기고, 인적관리 문제가 생기고, 자원관리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유지하려면요, 메시지가요, 복음의 핵심에서 좀 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해주면 기복주의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이야기 해줘야 되고, 인기주의, 인간중심 설교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인은 많이 왔지만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가끔 내가 말씀했잖아요. 자기가 교인들 때문에 정말 바른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한테 내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웹사이트에 뜬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조금 더 커지니까 이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자꾸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자꾸 바깥에 알려야 되고, 자꾸 이래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계속. 그러면 점점 더 유명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교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너 다른 교회로 옮겨가냐? 옮겨 못 가게. 이 구역 조직이 땅땅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전문화, 가게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문화, 예수님 파는 가게로. 우리는 커질 수도 없고 커져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이 한 300명만 된다면 뜯어서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대문 교회도 우리가 뜯어서 줘버렸잖아요. 조그만 교회인데도 우리가 더쭉 뜯어 줘버린 거예요. 그러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용돌이 안에서 주님이 이 중대형 교회의 장점을 또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또 하시고자 하는 뜻을 또 이루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형 교회라고 해서 이분들을 우리가 그냥 뭐 좋지 않습니다, 비성서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 세우신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깨워서 중대형 교회도 마저 이제 깨워서 역사적인 이 눈을 뜨고선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서구의 중소형 대형 교회가 경험했던 걸 우리가 경험한다는 걸 직시하고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 전환이. 근데 그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방향 전환을 해서 새롭게 옷 입은 교회가 역사상에는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가 부탁드리며,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주님이 우리나라에 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가 이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세대를 직시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정답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떨어져서 세계에 아주 괄목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는 관심거리가 되는 교회 성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썩은 미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북한의 특히 평양 쪽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남한까지 이끌어 오게 하셨습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의 하나의 모체 같은 교회인데 주님이 그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북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남한 출신들도 거기 가서 훈련받고 주님이 때가 되니까 공산당을 통해서 그 교회를 다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흩어졌지만 이분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또 그곳에서 순교자로서 남게 하시고 이 남쪽에 이 모든 교회가 이만큼 커졌을 때에는 이 출신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남한의 이 큰 나무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없어졌지만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건물 위주보다는 하드웨어 위주보다는 이 산정현 교회처럼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선교지에도 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이곳저곳에 심어짐으로 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미전도 족속까지 나눠주는 일에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오류를 범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지어주면 선교를 잘하는 걸로 했는데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 줘야 되기에 우리 AMI도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영적인 감수성을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세대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답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AMI 공동체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